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제가 한국에서 챙겨온 다양한 통발을 이용해서 강이나 하천에 설치하면 어떤 것들이 잡힐까, 이 말레이시아 어종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걸 보여드리자면 짜잔, 진짜 그냥 비닐 통발. 이거 2,700원인가 3,000원밖에 안 하는 그 비닐 통발 가성비 값. 그 다음에 보통 알고 있는 새우통발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랑 이거는 좀 독특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좀 사봤는데 이거 좀 어이가 없어요. 보세요. 이거 걸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아 이런 된장. 이것도 모르고 이거 샀지만 안에 나뭇가지 넣어가지고 어쨌든 설치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차이도 하나 있어서 4개의 각가지 통발로 이용해서 잡아볼 겁니다. 미끼는 이따가 살 거고, 이거는 뜰채 혹시나 둔벙이나 이런 데에서 또 호로로록 해가지고 다리로 잽싸기 하면은 또 어떤 게 이상한 게 잡힐 수도 있으니까 한번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려고 왔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식사를 하고 여기 사장님에게 허락을 받았는데 여기 바로 이곳에서 통발이랑 투망 이런 거 저희가 사진을 다 보여주는데 여기서 잡아서 관찰하는 거 이런 거 다 상관없다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요. 아 갑니다. 미끼는 빵이에요. 빵 그리고 통발 지금 3개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통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살이 세가지고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빵가루 넣으면 좀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제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2개 설치를 그냥 바로 한번 해볼게요. 우선 여기 하나 하면 되겠다. 여기다 우선 하나 할게요. 얍 얍. 또 내려간다. 안 돼. 여기다 놓을게요. 야하. 오케이 딱 좋아. 오 여기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화산이 물살에서 그냥 들어와 버리고. 여기 옆에는 물살 진짜 세요. 근데 자 그다음 세 번째 통발인데 안 돼. 여기 아무리 봐도 불안한데. 아 여기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서 생물이 하나도 안 보여. 다슬기도 안 보여. 물고기도 안 보여. 벌레도 안 보여.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바로 도망 던집니다. 여기다. 와, 근데 요 계류 이런 데에는. 자, 우와! 오, 아직은 나쁘지 않아. 와, 이런데 실제로 자연에서는 피레미, 갈견이, 쏘가리, 뭐 황어, 뭐 다양한 물고기들이 이렇게 계류를 타면서 오거든요. 뭐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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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거 물고기 있었는데 물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작았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오 있어 있어. 살아있는 생명체 확인됐어. 이 기세를 몰아서 제가 이제 업보기 이제 비닐통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 비닐통발이 가성비 갑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닐통발 이게 가성비 좋거든요.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물살이 약하니까 그냥 아이고 자 그리고 어포기를 여기다가 설치를 했는데 뭐가 나올까. 물고기가 있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 자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아 너무 없어서 지금 산에 있는 어떤 계곡으로 왔는데 오 이게 물고기 많다. 와 드디어 물고기를 찾았어. 여기 보시면 물고기들이 엄청 많네. 대박. 여기 봐봐. 여기다가 통발 업보기 하면은 진짜 보기 좋겠다. 여기다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발을 설치할 건데요. 통발이 한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먼저는 정부르는 거 할 건데 오늘의 미끼는 빵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제가 보니까 약간 여기 사진에 보이는 약간 비파가오리 같이 생긴 그 어종들도 있거든요. 진짜 신기하다. 이거 수족관 가면은 분양하는 것들이 여기 있는 것 같거든요. 우선은 제가 비닐업보기를 우선은 하나만 집중해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는 우리 에그 박사님이 설치를 할 건데 더 무거운 거 더 넣어야 되나봐요. 물을 안 넣었어.
아, 돌 안 났어요? 돌 안 났어요. 이게 되게 특이하게 여기 스티로폼? 아, 이게 뭐죠? 부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기 이제 벌써 모여들기 시작했어, 저기. 벌써 왔어요? 벌써. 오, 그러네. 엄청 온다. 와. 이거지. 자, 세 번째 통발에 제가 저기 올라가서 설치하고 올게요. 자, 장준호님 출동합니다. 빰, 빰빰, 빰빰, 빰빰. 나 저기도 깊은가 보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통발 설치했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걷어볼 겁니다. 아, 근데 너무 시원해 가지고 지금 기분이가 너무 좋네요. 너무나도 시원합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잠자리가 있는데 진짜 이쁘게 생긴 빨간 색깔 잠자리가 있어요. 나비도 날아다니고 엄청 좋아요. 여기 버드윙이라 해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버드윙 종류가 엄청 많은데 이게 사이테스 종류라고 해서 국제멸종위기종의 나비가 있거든요. 되게 이쁩니다. 지금 우리 양 박사님이 투망을 한번 여기다가 던져볼 계획인데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통발 여기다 해놨고 여기다 해놓고 저기 뒤에 놨는데 여기다 던질 거예요. 과연? 와, 근데 맑으니까. 과연? 미치네. 어? 뭐 있어요? 네. 오! 좀 큰 거 잡았어. 이거 눈치지? 눈치치요? 아, 근데 색깔이 되게 영롱하다. 야, 여러분들 지금 관찰통에 넣어봤는데 크지는 않아요. 약간 누치에 확실히 누치랑 닮긴 했습니다. 이 친구가 개고기인데 한 15cm 되는 새끼 누치, 말레이시아 누치가 잡혔습니다. 뭐 어떤 거예요? 꼬리가 두 개야. 어디 어디 어디? 드래곤테일. 이게요? 아, 진짜 드래곤테일 버터플라이다. 다 도망갔어요. 아, 아깝다. 우리 웅 박사님이 또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양 박사님이 한번 했을 때 놓쳤어요. 안 오네요 이제. 그때 너무 많이 힘들어서 휘둘러가지고. 원래 한번 하면 안 오나 봐요 잘. 아, 이 드래곤테일 나비 종류인데 실제로 여기 인도네시아 전 세계적으로 10개 아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만났는데 꼬리를 이렇게 찰랑찰랑 흔드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 있는 그런 종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서 이제 오버로드를. 와, 멋있다. 시원하게 갑니다 이렇게. 진짜 진거미새우예요? 오, 진짜네. 우와, 에그 박사님이 진거미새우를 잡아오셨네. 크기는 크지는 않은데 약간 우리나라 줄새우 체형에다가 이제 찌개가 있습니다. 아, 나중에 코스타리카 이런 데 가서 굉장히 큰 진거미새우 잡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죠? 이거 굉장히 작은데 정체불명의 어종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치어 때 이렇게 생긴 치어 뭐죠 여러분들? 댓글로 만약에 있으면은 아시면은 댓글로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냥 기다리면서 관찰하고 있는데 오, 뭐야? 얘가 있는 거예요? 아, 귀엽다. 산에 사는 개 종류인가 봐요. 그 뱀파이어 크랩도 인도네시아에 많이 산다던데. 이렇게 계속 신기한 거 봅니다 저희가. 작전은 좋았다. 오, 오, 뭐야, 물고기 있네. 오, 오, 여기 크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얘 엄청 큰데요? 오. 오, 사이즈 되게 많네요. 근데 얘네가 딱종새우처럼 찌개가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네. 올챙인가? 어, 내가 아까 본 거다. 올챙이 같다. 올챙이가 이게 돌 밑에 붙어 있네. 무슨 올챙이일까요? 신기하네. 이거 엄청 많이 붙어 있는데? 보셨죠? 저기 지금 돌 들치니까 올챙이로 추정되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검색하고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저도 한번 검색해볼게요. 색깔이 되게 검정색, 하얀색. 근데 작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고프로 먼저 한번 띄워드릴게요. 보이세요? 지금 여기 장면이 지금 고프로에 있는 장면인데 여기 위에서 보면 수십 마리의 물고기들이 보이는데 얘네들이 어폭이 안 들어가요. 믿어야 될 것은 저 통발과 저 통발인데 약간 망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꺽지같이 생긴 엄청 큰 거랑 보거같이 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있어요. 보거같이 생긴 동글동글한 물고기가 있는데 여기로 도망가고 나서 안 보이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 말레이시아입니다. 같이 검색하고 공유합시다. 구독자분들에게 묻어가기. 야, 여기 물고기 진짜 많은데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통발에는 왜 안 들어가는 것 같지? 불안합니다.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아이고, 우리 형님들
열심히 잡는구만. 야, 바위 큰 거 든다. 여기 꼭지 나오겠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나도 안 나왔고요. 골냥이만 나왔어. 영역으로 스톤 나왔네요. 스톤. 아, 근데 아쉽다. 여기 진짜 굉장히 많은 나비들이 있었는데 나비들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은박사님, 그 버드윙이 여기 엄청 많이 날아다녔었는데 네. 버드윙이 종류가 되게 많지 않아요?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버드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거 있죠. 알렉산드라 이런 버드윙. 허, 알렉산더? 그런 애들은 네. 오니토프테라 속에 속하는 애들이고. 아, 또 전문 용어 나왔죠. 이거 학명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명이죠. 성명. 예. 네. 아, 아무튼 여기에 있는데 이게 지금 사라졌어요. 드래곤 테일과 함께. 찾아보니까 트로고노프테라. 트로고노프테라. 이 성명을 가진 애도 아, 우리 편집자님 지금 좀 짜증났겠다. 웅 박사님이 얘기한 나비들은 이제 국제멸종위기종인데 거의 다 버드윙은 다 사이테스 2급이나 1급이죠. 그렇죠. 그쵸. 그 친구들이 여기 날아다니고 있어서 관찰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눈물 납니다. 싹 사라졌어요. 어디? 제가 트로이데스예요? 아니, 저기 왼쪽, 위에. 저기 있다! 우와, 버드윙 나타났어. 못 잡아요. 너무 높아. 우와, 버드윙. 버드윙. 아, 보셨어요?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말레이시아. 와, 진짜 이쁘네. 아, 새처럼 난다 해서 버드윙이구나. 제비나비. 와, 제비나비 나타났다. 우와. 마치 조롱이라도 하는데. 제비나비 나타났는데 여기 작은 노랑나비 나타났어요. 야, 진짜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짜라라란. 오, 아, 진짜 한 마리도 안 들어갔어. 자, 과연 제발 나와줘라. 아니, 여기 말레이시아에서는 물고기 잡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1차 장소에서도 실패하고. 아니면 삼겹살 넣었어야 되나? 뭐가 있나요? 안 느껴져요? 여러분들, 망조짐이 맞았습니다. 고프로 찍을 때는 엄청 많았는데 안 들어가고 입구 쪽에서 계속 서성이더라고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제가 걷어볼게요. 야, 여기 진짜 물도 맑고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생각보다 생물이 없어. 자, 제발. 오! 있어! 잡았어! 있죠? 특이하죠? 특이해. 여기 제가 한번 빼볼게요. 저 한 마리. 한 마리에요, 근데? 제 생각에 한 마리 같은데 안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우선은 여기 한 마리 있는 거 여기다 둘게요. 여러롱. 야, 지금 드디어 한 마리 잡았는데 이거 어종 아시나요? 눈이 빨갛네. 아까 잡은 그 누치랑 비슷하게 생긴 애랑 좀 다른 종 같은데 어쨌든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징거미새우라든지 다른 물고기들은 막 그렇게 특별함은 없지만 그래서 여기서 잡아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개도 있고요. 안에 더 없나요? 없어요. 진짜 딱 한 마리 잡힌 거예요? 암튼 여러분들, 한국에서 가져온 통발로 이 하천이랑 이 계곡에서 통발을 해봤는데 실적이 너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다양한 생물들을 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비파가오리라고 생겼다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가슴지느러미랑 배지느러미가 약간 진짜 비파가오리처럼 펼쳐진 상태로 헤엄을 치고 해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야, 징거미새우도 좀 특이하게 생겼고요. 비싸게 생겼지만 그래도 나름 이래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약간 힐링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굉장히 시원하고 통발 다 수거해가지고 안전하게 내려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풀어주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가라!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하천이랑 계곡에서 통발을 한번 해봤는데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힐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안녕.